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다 간다 하면서 참 주춤주춤하는 오늘 반도체 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도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난주 감상평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뭐 주시장이 변동성이 좀 큰데요. 어쨌든 정부가 2월 내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해서 저 PBR주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3년 3월에 이제 그런 밸류업 관련된 거를 발표하고 나서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발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일본 증시가 작년에 좋았던 게 단순하게 밸류업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고 또 엔화 약세로 또 일본 기업들이 또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올랐지만 어쨌든 그 학습 효과가 지난주에 또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매수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좀 눌러 있었던 저 PBR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외국인도 단타 매매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오늘 매도로 딱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려면 또 미국 빅테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빅테크 최근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텔, AMD, 퀄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좀 약세예요. 예, 어차피 4분기는 인텔도 이제 기존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이제 1분기도 사실 작년보다는 좋게 가이던 소식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제 매출액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 127억 불 가이던스 줬는데 4분기 대비해서는 17% 이상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는 4분기가 괜찮았는데 보시면 AMD도 PC하고 그다음에 GPU가 안 좋아요. 서버 쪽만 지금 좋게 실적이 나왔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좋아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또 1분기에 보시면 갤럭시 S24가 퀄컴이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에 삼성의 엑시노스를 이번에 좀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퀄컴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게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장주 하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2월 21일, 그러니까 우리 설 연휴 지나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이던스를 엔비디아가 줬고요. 한뭐 전략 10% 이상 지난 3분기보다 증가할 거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200억 불 정도 될것 같고 뭐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작년 11월 17일부터 다시 이제 미국이 중국 수출 규제를 했거든요. 그전에 또 미리 좀 10월달, 11월 중순까지 많이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은 TSMC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도 저희가 봤을 때는 65%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는 이제 1분기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향 GPU를 이제 규제를 벗어나는 제품들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물론 뭐 게이밍에 들어가는 제품이지만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제품이 1월 31일부터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1분기도 시장 예상보다는 좀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비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비덴이 지금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프리칩 BGA 반도체 기판인데 100% 다 공급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1분기에 되게 낙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1분기도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연일 사상 최고치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 이 GPU를 꽉 잡고 있으니까 뭐 거의 아성이라고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자체 이 칩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엔비디아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들어오니까 마켓 쉐어는 좀 엔비디아도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쪽으로도 AMD가 이제 MI300X나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뭐 핵심인 학습용 칩에서도 약간 점유율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는 계속 이제 우상향할 거고요. 다만 이제 추론용 같은 경우에는 꼭 미국의 빅테크 말고도 우리나라에도 추론용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장 자체는 자체적으로 좀더 특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 같고 엔비디아도 또 사실은 이제 일부 그런 쪽 시장을 조금 뺏기더라도 또 학습용 쪽이 워낙 막강하고 또 추론 쪽도 엔비디아가 또 되게 생태계를 많이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CPU를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오른 거 보면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도 AI를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영역 확장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그렇게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I가 침투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플러그인 산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AI가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삼성전자 4분기 그리고 작년 연간 확정 실적 공개했는데 뭐 주력 제품인 D램 흑자 전환은 뭐 긍정적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메모리 적자는 당연히 감소했고요. 뭐 하이닉스는 참고로 4분기 흑자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에 삼성전자 제품들이 많이 민감합니다. 뭐 메모리는 경기에 민감하지만 이 부분은 감상카드를 쓰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사 재고도 줄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재고 축적 수요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다른 제품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LSI는 그대로 수요 따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도 요즘 팬데믹 때 이미 뭐 생활 가전이든 TV든 많이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4분기 LG전자 실적을 보시면 다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서 뭐 가전 쪽에서 소폭 적자가 났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는 가동률 자체가 되게 낮고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또 성숙 공정은 웨이퍼 가격을 크게 인하하고 있습니다. 한 20%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산 기조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D램과 NAND 출하량이 증가를 했어요. 네, 예,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물론 지난 4분기 삼성 하이닉스 다 좋았지만 출하량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거든요. 그 배경은 이제 고객에 대한 배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객은 이번 1분기에 가격이 더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작년 4분기에 구매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1분기 되면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출하량을 좀 적극적으로 한 거는 고객을 배려하면서 향후에 또 다운턴이 오더라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하기 위한 고객과의 그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전략이 출하량이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한 배경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D램 흑자 전환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데 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은 좀 경계해야 된다.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조금 희석되는 것 같은데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메모리 가격 자체가 지금 협상을 저희가 하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계약 협상한 거 보니까 뭐 4분기보다 높게 계약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제품은 뭐 또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DDR5 5600MHz는 또 상당히 또 뭐 가격 불문하고 물량 우선인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가격은 괜찮은데 이제 2분기부터 가격이 좀 둔화될 것 같아요. 상승 탄력이.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일단 수요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급한 물량을 축적을 하고 2분기부터는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은 1분기까지 비딩은 그래도 4분기 수준의 가격 비딩을 합니다. 근데 다만 2분기는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둔화되지 않을까. 근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 또 시장에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는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이 2분기라면 지금은 또 몸을 사리면서 일부 이제 차익 실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좀 조금은 시장보다 약간 슬로우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업황이라든지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주가는 한두 분기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도체는 1년 앞서가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1년 앞서기 때문에 이성적인 투자보다는 감성적인 투자가 좀 더 수익률 제고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좋다 그럴 때, 나쁠 때 대비하고. 예, 나쁠 때 힘내고 좋을 때 좀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 메모리 분야에서 아주 그 각광받는 그나마 이 부분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작년 4분기 삼성전자 40%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거기다 또 이제 차세대 HBM3E 제품 사업화와 다음 세대인 HBM4까지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HBM3E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하고 이제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올해 블랙웰이라는 4나노지만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에는 B100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는 HBM3E가 들어갈 거고요. 한 12단 이런 제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DGX-GH20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CPU와 GPU가 결합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에도 HBM3E가 탑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삼성은 하반기 정도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은 어떨까요? 이게 참 말처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뭐 조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반기까지 부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래도 수주 실적이 좋아서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던데. 뭐 하반기는 사실은 신규 수주에서 오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나노 이하 제품들은 보통 이제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파일럿으로 돌리는데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지금 수주한다고 해서 올해 실적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든 제품 중에서 뭐 TSMC하고 이원화를 했는데 TSMC가 많이 바빠서 좀 오는 물량도 예. 있거나 예. 아니면 삼성 LSI가 최근에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엑시노스도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안 했는데 또 다시 또 부활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은 외부 고객보다는 삼성 LSI 내부 고객에서 생기는 효과가 많다면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뭐 주로 가세하는 거는 해외 쪽 고객보다는 국내 쪽도 MPU 회사들이 또 삼성 예. 실적이 좀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좋아지는 요인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고전 중이지만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MX, 이 모바일 경험이라고 하는 MX 사업 부문이나 네트워크 사업 부문, 이 전년 동기 매출은 7%가량 줄었다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61%나 늘었어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새로 나온 이 갤럭시 S24 반응도 호의적인데 이 S24를 통한 실적 개선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뭐 어차피 이제 지금은 항상 1분기는 삼성이 제일 화려합니다. 애플의 신제품은 꺾이는 시점이고 삼성의 S 시리즈는 어쨌든 각각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뭐 보통 S 시리즈는 카메라에 초점을 많이 맞췄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제 마케팅 비용도 쓰는데 최근에는 또 통역 기능을 필두로 해서 예. AI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1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늘 있었던 계절성이었고 패턴이었다. 상당하게 의미를 주기에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얘기해볼까요? 작년 4분기에 1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했고 SK하이닉스 주가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있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뭐 SK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HBM이 역시 실적을 견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D램의 한 뭐 15% 이상이 HBM이었고 뭐 쉽게 설명하면 엔비디아 효과를 제일 많이 누렸던 예. 메모리 회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낸드도 ASP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한 40% 올랐거든요. 그 배경은 믹스를 좀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런 효과는 아주 지속적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는 또 흑자 확대는 계속 되겠지만 그 탄력으로 또 좋아지는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4분기 실적에는 또 재고자산 평가액이 또 많이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까지 재고자산 평가액에 따른 그러니까 재고자산 손실로 충당금 잡았다가 그게 한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1분기까지는 좀 가세를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그 탄력은 빠진다고 보셔야 되니까 어쨌든 연간으로 10조 이상의 영업 흑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 괜찮고요. 자, 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이게 엔비디아의 그 GPU에 들어가는 HBM 칩을 생산한다는데 이렇게 현지 공장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패키징 공장 쪽이고요. 사실은 뭐 그 어차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텍사스 테일러에 예.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SK도 이제 패키징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맞춤 메모리로 시장이 변해가거든요. HBM 자체가 사실은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된 메모리 제품이고 이걸 또 한 번 시스템인 패키지된 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선행 투자와 협업을 위해서 패키징 관련된 투자를 미국이 하기 때문에 또 이거에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투자를 해야지 보조금을 받거든요. 아. 그래서 뭐 보조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이제 투자 부담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는 투자를 진행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있는 곳에 공장 세우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참 반도체 용어 참 새로 쫓아가기 힘듭니다. 예.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HBM 각각의 D램을 이제 서로 쌓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TSV라는 홀을 뚫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할 때 지금은 이제 범핑이라는 마이크로 범프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범프만큼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4단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8단, 12단, 16단이면 점점 높아지면 그렇죠. 이게 하드웨어를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마이크로 범프가 없는 그대로 이제 구리 투 구리 아니면 웨이퍼 대 구리로 바로 이제 칩 대 웨이퍼로 바로 붙이거나 웨이퍼 대 웨이퍼를 붙이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를 저희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AMD는 그런 제품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좀 단수는 작았지만 이미지 센스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지금도 이제 구현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장비 투자 부담이 상당히 있다. 설비 투자 부담과 그다음에 수율이 초기에 되게 낮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방향성은 일단 범프가 없는 제품, 16단 이상 제품부터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2025년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밸리데이션을 받고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가치에 반영이 되겠군요. 예. 자, 올해 HBM 시장 주도권을 놓고 뭐 하여튼 뭐 먼저 앞서 나가는 SK 하이닉스와 뭐 빠르게 지금 만회하고 있는 삼성전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관전평이 어떠세요? 사실 HBM은 하이닉스가 흑자전환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전사가. 그리고 D램 흑자전환도 3분기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3를 삼성이 뭐 작년 연말까지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뭐 제일 큰 회사의 제일 핵심 제품에 못 들어갔는데 당연히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현재는 리딩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그 주도권이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도 물량 자체가 수요 자체가 계속 늘고 또 기타 거래선들도 HBM을 많이 찾습니다. AMD도 그렇고 그리고 북미의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HBM 많이 찾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물량 게임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다만 진검승부는 HBM 포가라고 삼성은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법이 많이 바뀌거든요. 예. 한 몇 년간 그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지원되는 장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HBM4부터는 삼성이 이제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느냐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까지는 사실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더더욱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자, 반도체 수출 올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하지만은 저 PBR 주의 수급이 왕창 몰리면서 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이제 1분기가 이제 주요 기업들 보니까 좀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 하이닉스도 당장 이제 D램의 빅그로스를 마이너스 QOQ로 마이너스로 주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7% 감소로 예. 지금 가이던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는 특히 작년에는 올해 좋을 줄 알고 주가가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는 이제 정말 하반기라도 좋아질 수 있느냐를 체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는 좀 기간 조정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제품의 플로어를 보고 그리고 일부 수주를 보면 하반기 수요는 분명히 회복되거든요. 상반기보다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회복될 것 같고 그래서 2분기부터 반도체 주식은 다시 주도주로 복귀되지 않을까. 그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에너지를 다시 비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이 소부장 쪽도 관심이 많은데 대만 TSMC 호실적과 함께 상대적으로 예. 주가도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TSMC는 너무 좋아요. TSMC는 뭐 작년 4분기도 시장보다 훨씬 좋았고 올해는 뭐 거의 20% 가까운 매출 신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제 인텔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 서버 CPU 점유율이 되게 줄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북미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ARM으로 CPU를 만드는데 그거 100% 다 TSMC가 생산을 합니다. 엔비디아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 3나노 고객들이 다 TSMC한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TSMC만 좋은 상황이고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 파운드리 쪽 뭐 소부장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D램하고 HBM 투자는 삼성 하이닉스 올해 다 증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보다 개선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도 관심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는데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다 그랬는데 그럼 1분기에 반도체 투자 관망으로 가야 됩니까? 뭐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가 뭐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50% 이상 설비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또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투자는 2020
어떻게 보면 6년을 보고 하는 투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까지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평택 5공장, 예. 하이닉스도 또 우리 청주에 라인 이거 지금 가동 시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가 좀 약간 좀 보류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 양산모도 너무나 큰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산업의 수급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보다는 수요를 좀 점검하고 고객사와의 충분하게 협업을 하면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특히 뭐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맞춤 메모리 비중이 올라가요. HBM이든 아니면 LLW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도 장착되는 그런 리어 메모리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고객사와 소통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설비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용 제품 대량 생산 기조에서 이제는 그 아주 고성능 제품 맞춤 생산 기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